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9일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통해 농협개혁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7년 만에 직선제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조합장들의 표심을 노린 공약이 남발됐고, 강호동 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윤 의원은 이에 농협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조합들이 주인인 농협 중앙에 이렇게 제대로 본래 농협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또 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협개혁법으로 중앙회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에 투명성을 불어넣어 농협의 민주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